포근해졌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이 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른 모습인데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19도 안팎으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이 전망한 11월 날씨 예보를 보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또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륙에는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이 7도, 함안이 0도로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고 낮 동안엔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